나른한 오후 잠시 들린 우체국에서 재미난 것을 발견했다. 우리말로 어패류 채취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이를테면 랍스터를 채취하고 싶다면 $40를 내고 허가증을 받는 식이다. 내 눈에 확 들어온 것은 전복이었다. 허가증을 받으면 1년 동안 전복을 잡을 수 있단다. 잔뜩 기대하고 서둘러 신청서를 작성했다. 곧장 달려간 해변. 갈매기들이 날 반겨주는 것 같다. 부푼 꿈을 안고 전복잡이에 나섰다. 예상보다 너무 쉽게 또 빠르게 전복을 발견했다. 그 귀하다는 자연산 전복이다. 바위 틈새로 전복을 발견했다. 틈이 좁고 깊어서 애를 먹었다.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순 없었다. 드디어 내 손에 들어온 전복. 어릴 때 바닷가에서 게를 잡았을 때의 그 기쁨이 되살아났다. 여기는 과장 조금 보태서 물 반, 전복 반이다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전복잡이에 몰입했다. 그물 속에 가득한 전복들. 하지만 모두 가져갈 수 없다. 길이 7cm가 안 되는 전복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. 이날 난 태어나서 지금껏 먹은 전복보다 훨씬 많은 자연산 전복을 맛보는 기쁨을 누렸다.